촛불을 들고 광화문과 시청 앞에 모이셨던 수많은 국민들을 생각했습니다. 이번 대선의 선택 기준은 경제, 위기 극복, 평화, 통합입니다. 최근의 정치 상황 변화와 관계없이 정치 제도 개혁을 통한 정치교체, 이념과 진영을 뛰어넘는 실용적 국민통합정부를 흔들림 없이 계속 추진해 가겠습니다. 정치는 국민이 하는 것이고 승리는 언제나 국민의 몫입니다. 국민과 함께 반드시 승리해서 통합, 경제, 평화의 길을 확고하게 열어가겠습니다. 부산에서 하게 된 것은 오늘 일정이 이제 부산 쪽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또 저 남구청 대현동에 있는 남구청 투표소는 제가 20여 년 전에 부산에 근무할 때 또 살던 동네여서 또 감회가 좀 새롭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차 타고 오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검찰총장을 그만둔 지 딱 1년 되는 날입니다. 작년 3월 4일 제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그리고 정의와 상식이 이 무너져 내리는 이 상황에서 도저히 더 이상 검찰총장으로서의 법집행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사퇴한 날입니다. 제가 그날도 마지막에 대검찰청 정문을 나오면서 어느 곳에 있더라도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국민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쪽으로 가